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최근 영상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지? 오토바이 보고 들어왔는데 이 영상은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대부분 저의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던지는 메시지나 내용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은 뭐 오토바이 이야기했지만 인트로는 저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제가 하루 출근해서 살아가는 일상을 좀 담아봤는데요. 뭐 맨날 정신없이 오토바이나 타고 거기에 빠져서만 살 것 같지만 의외로 열심히 일하는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자영업 8년 차인데요. 요즘은 자영업이 진짜 힘든 시기라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 부족하면은 좀 더 빡시게 뛰어서 살아가느라 솔직히 영상을 제작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상 촬영에서 편집까지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시간을 별도로 새벽에 잠을 좀 줄여서라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영업 힘들다고 또 경기 안 좋다고 한숨만 쉬고 신세 한탄하고 있어도 되지만 뭐 그런다고 굴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서든 열심히 뛰어서 메꿔야 해서 그래야지 지금의 삶을 계속 쭉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삶의 철학이라서 그래서 요즘은 오토바이를 거의 못 탔습니다. 저 말고도 지금 시기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경기 안 좋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뭐 당군 이래 대한민국 경기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열심히 해야죠. 사실 지금 중간 놈을 기변하려고 열심히 세이브 했는데 막상 이게 다 모아두고 보니까 통장에 잔고 쌓여 있는 게 지금 바이크 기변하는 것보다 더 안심이 되고 행복해서 그냥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도 잘 타지 않아서 근데 하다 보면 굴러는 간다고 영상 업로드도 못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점점 늘어서 이제는 제가 목표한 2000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사실 저는 오토바이 기깔나게 잘 타는 라이더들처럼 오토바이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제 채널은 그런 생각을 공감하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뭐 바이크계의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신차 출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 그리고 또 어떤 뭐 법적인 변경 사항들 이런 것들을 굳이 콘텐츠로 잘 제작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대충 짜짓게 하고 정보 가져와서 영상 만들어서 조회수 올리면 할 수는 있어요. 거기에 제 뭐 그동안의 경험 같은 걸 섞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나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 떠들어 봐야 그거 잘 아는 형님들이 더 많은데 그냥 내가 아는 이야기만 하고 그런 것에 공감 가는 분들이랑 즐겁게 즐기면 된다는 생각에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은 그다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순수함과 신념을 알아주시는 분들은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 주시니까 저는 그거면 됐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BMW 바이크가 없고 타지도 않는데 뭐 어떤 바이크가 나왔다고 그 바이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고요. 내가 오토바이로 코너를 조지면서 막 미친 듯이 타지도 않고 뭐 트랙에서 그 성능을 끝까지 뽑아내는 것도 아닌데 오토바이 성능이 어쩌다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탄 느낌이나 이런 거나 종종 올리지 슬슬 재미로 타는 즐거움의 그런 영상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재밌고 좋은 것이 오토바이라고 저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즉 따로 이미 나와 있는 남들이 아는 내용을 짜짓게 해서 이렇습니다라는 영상은 만들기가 싫더라고요. 업계는 업계분들이 있고 선수는 선수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잘 이해해 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면 되고 제 채널은 그냥 MC 자세를 만나러 오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엔터테인먼트 채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0명이 넘으면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재생 목록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겁니다. 바로 패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보다 더 전문적이고 연구하고 탐관 영역이라 그것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오토바이 탄다고 막 다 빡세게 막 막초적인 분들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중년에 남성이 어디서 어떻게 옷을 입고 즐기면은 그 인생이 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 나누면은 좋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생각을 하고 삶에 거짓없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최근 바이크 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손을 놓고 있진 않죠. 그래서 주말에 오랜만에 혼자 여러 생각을 하면서 강화도의 일몰을 찾아 떠나보았습니다. 뭐 제가 아는 지인들과 함께 떠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혼자 좀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S1000 GT입니다.
운행을 하도 안 하고 시동만 켜보고 한 게 보니까 한 2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분기 한번 타는지 오랜만에 GT와 떠나봅니다. 가끔 이 사기통에 무슨 약간 머신 같은 느낌을 가져오고 싶을 때가 좀 있으니까요. 네. 인생을 살면서 가끔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시간들은 나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이 오토바이란 녀석은 차량은 좀 틀리게 단순히 타는 기계적인 본질보다 더 뜨겁고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좀 더 자유로워서인 듯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의 이 네이처 자체가 자유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는 어쩌면 그것에 더 가까운 것을 나에게 선물하는 듯합니다. 오늘은 혼자 타는 길이라 도심을 빠르게 통과해서 강화도로 달려도 되지만 뭐 좀 돌아서 가면 어떻습니까? 길 위를 달리는 것을 즐기는 것이 이 취미의 특징인데 그래서 풍경도 볼 겸 좀 돌아서 갑니다. 강화도의 일몰은 꽤 아름답습니다. 포인트 중 한 곳이 이 내리삼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잠시 주차를 하고 거기서 일몰을 즐길 생각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 가장으로 살아간다면 뭐 빡빡하게들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뭐 돈을 얼마 벌고를 떠나서 사회적 분위기도 좀 한몫하고 있죠. 이럴 때 온전히 나를 좀 혼자 찾고 싶을 때 솔트를 하는 것을 저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 주말 달리는 바이크들 배기음 들으면은 솔직히 저도 막 당장 막 오토바이 끌고 달려나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오토바이는 내 삶의 뭐 섬유유연제 같은 거지 세탁에 필요한 물 그 자체는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오토바이를 탔어도 지금은 사정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오토바이를 타지만 일명 밭핵이라는 지루함이 몰려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빠르게 가는 것만큼 꼭 이 오토바이로 무엇을 빠르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녀석들은 그냥 가끔 세워두고 있는 것만 보는 것으로도 즐거울 때가 종종 있죠.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와 천대 속에 우리가 이걸 영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게 오토바이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소 짓게 되지 않습니까? 꼭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델 하는 라이딩 코스 그걸 안 해도 되는 게 나만의 오토바이를 평생 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네요. 다음에는 저도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배기음도 좀 따보고 할까 합니다. 나름 요 GT 녀석이 순정이라도 배기음이 아주 좋아서요. 점점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달릴수록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이렇게 삶을 불태우면서 살아가다 가끔 일탈이 필요할 때 만나면 매우 즐거운 녀석입니다.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업무를 하고 집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생각하고 싶을 때 딱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오토바이라는 물건은 타다 보면은 마치 살아있는 점점 친구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타는 것이겠지만 어느덧 타다 보면은 먼 곳을 함께 가는 친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죠? 가장 먼 곳을 가장 빠르게 가는 것은 가장 친한 친구와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실 때 무리해서 너무 빡시게 어디를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하지 말고 가끔 이렇게 친구와 함께 가듯 떠나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어느덧 강화도로 들어왔습니다. 일요일 일몰을 보러 오는 시간이라 그 많던 바이크들은 다 나가고 어쩌다 한두 대가 지나가네요. 여기도 주말이면은 항상 꽉 막히죠. 서쪽에 계신 분들은 일요일 저녁 조용히 일몰 솔트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랜만에 탔더니 사기통 느낌이 좋네요. 역시나 리터급은 전단되는 맛이 좀 틀리긴 하죠. 재밌습니다. 특히나 GT는 예전 사기통 타던 분들은 아마 그때 감성 팍팍 느낄 수 있게 그때 그 감성을 아주 잘 전달해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20, 30대보다는 중년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바이크인 것 같고요. 사실 20, 30대는 빡시게 알차 타는 거죠. 아주 재밌기도 하고 운동신경도 삶에서 가장 좋을 텐데. GT를 타면은 제가 살아와서 지금 40대 후반이 된 것을 아주 잘 느끼게 해주는 오토바이여서 더 좋더라고요. 일명 사골 엔진이라는 이 K5 엔진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언제나 그 짬에서 나오는 경력이 무시 못하듯 꼰대 틀딱이들이라고 불리는 기성세대들이지만 그 짬만큼 경험이라는 좋은 보증수표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이런 잘 숙성된 김치 같은 녀석을 타고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석양가 GT, 이야 좋네요. 에, 강화도 내리 삼거리입니다. 일몰에 자기가 아끼는 오토바이와 함께 단둘이 떠난 여행은 언제나 그렇듯 정답입니다. 바이크는 나를 기다려주고 나는 이곳에서 온전히 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지는 태양을 보며 또 사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지는 태양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냐 한다면은 이 태양은 내일도 떠오를 것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은 힘들었어도 내일은 밝은 하루가 나를 다시 맞이해 주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거의 다 내려왔네요. 오늘도 내 바이크와 단둘이 떠난 여행이지만 거기서 나를 잘 찾고 돌아갑니다. 요즘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떠오르는 태양이 있듯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거기서 패배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시는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 번쯤은 오토바이의 마력이 어쩌고 코너가 어쩌고 업계가 어쩌다 보다 오토바이를 타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가끔 힘들고 지칠 때 지금 주차장에서 나를 기다리는 내 친구와 조용히 한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MC 자세였습니다.